진행을 맡게 된 사단법인 한국연예수청년학회 감사를 아 이사를 맡고 있는 박남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뜻깊은 날입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는 우리 가요 창작인들 다시 한번 존경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네,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서 K-트로트가 세계라는 그런 창작의 날 네, 여러분 우리 트로트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전 세계인들이 불러주는 그날까지 저희들은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자, 먼저 개선은 사회자가 네, 개선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9회 한국가요 창작의 날 및 제23회 한국가요 창작인 공로대상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국민을 내겠습니다. 단상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나 주시고 1도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한 국민을 위한 시관관계상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내빈 한 분 한 분의 소개를 김상욱 회장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내빈 소개가 끝나면 바로 인사말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김상욱 회장이십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 뒤에 있으니까 마이크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뒤에 생각하면 앞으로 실수를 해주신 분들, 제가 앞에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일일이 다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기획처분도 우리 배재호 부회장이 하기로 했는데 아마 행사 때문에 또 중복됐다고 그래서 제가 뒤에 축사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오는 김에 여러분들에게 제 모습을 보여주는으로서 인사드리시고 내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석현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단님 한예총 무용인협회 박연수 대장님 나오셨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한국음반산업협회 김경남 회장님 모셨습니다. 참전예술인협회 이진영 이사님 모셨습니다. 한국음악제작협회 김병걸 감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박찬일 감사님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 오겠다고 오시겠다고 나오시다가 국회에 급한 문제 때문에 돌아가면서 대신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국방송협회 김지원 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등지죠. 김원석 이사님 고맙습니다. 월드미디어 정찬용 사장님 고맙습니다. 재단 옆에 우리 회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회원상조 이승만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항상 친구같은 선배입니다. 임종수님 고맙습니다. 이게 마지막에서 그랬습니다. 친구같은 원로 선배님 송문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양월 예술관 회장 이달수님 고맙습니다. 예술인협회로서는 유일하게 한국 예총단체 감사하고 계시죠. 김대평 같은 고맙습니다. 이 좋은 장소 가시는 노회령 노회령 회장님 고맙습니다. 좋게 나오시는데 인사를 시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어떤 박수보다도 여러분들이 박수가 기를 받은 박수 대단히 좋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장하고 계시는 김영창님이 상당히 오랫동안 병사로서 투명생활을 했습니다. 모두 다 이제 왕기대 안 하고 우리 건강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창님. 저희들 해마다 낚시대회를 합니다. 올해도 29일째가 되는데 그 낚시대회보다 항상 미안하고 고맙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저 경기도 뒷방울 저수지 대표님 김선단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적어보지 못했는데 사실은 일일 다 못했더라도 나중에 우리 사회를 통해서 예민 소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네. 우리 김희갑 양인자 선생님 두 분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중간중간 늦게 도착하신 분이나 빠지신 분들은 인사를 좀 이렇게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29번째 마련창작, 가요창작의 날 축하를 해주시기 위해서 많은 대중이 오셨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몇 분만 저희들이 축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17개 시도 광역시 연합회를 비롯해서 120개 시군지에 50만 회원양자 서단법 한국연예수총연합회 석현희 사장님 자리하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무대해 주시겠습니다. 네. 요즘 제가 약자니까 강자한테 조금
조금 붙어서 뭔가 좀 얻어내려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보수적 정치를 하고 이렇게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진보적 정치권을 찾아갔습니다. 나서 강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때 MBC하고 SBS에 우리 토시 부활을 되게 조언해달라 사대부하고 답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CF가 붙지 않아서 안 그래도 방송이 적자인데 이 적자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것이다. 나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가요인들에게 사랑을 주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성의를 보여도 그러면 문제는 간단하다. 여러분들이 큰 기업 삼성이나 현대나 뭐 SK나 이런데 다 국감 때 만나니까 얘기를 해서 삼성에서 MBC의 광고 하나만 나고 큰 걸 여러분들이 광고를 주고 이건 성인가요 부활을 위해서 주는 거니까 이거 또 하나 MBC의 광고를 조금 해주십시오. 또 뭐 현대 SBS 해주시고 이게 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성의를 가져야 됩니다. 하고 네, 현재 지금 민주당 사무총장하고 방통위원회 우상호 간사장을 만났습니다. 네, 그때 제가 동창하면서 만나고 있더라고 저와 같이 간 사람 여기서 소명식 그때 그걸 만나는데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간곡히 이제 부탁을 해서 이번 국감에 꼭 그걸 해보겠다고 했는데 국감 전에 뭐 또 정치권이 막힌다 보니까 답이 없어요 아직. 그래서 아 이걸 하나 이뤄내야 되는데 이랬습니다만 결과를 아직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작 프로그램에 올해 우리나라에서 창조의 해 K-POP 세계로라는 큰 저희가 타이틀을 두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게 출연하는 많은 가수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무도 안 알아주더라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내가 하나의 미래를 되어보겠다 이런 자신감으로 우리가 임해보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많은 가수분들이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모두가 바라는 뜻이 이루어질까 믿으면서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정책위 사장님의 축하의 말씀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